중간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뉴 에피폰 출시 기념 특집 디자이너 시리즈 익스플로러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죠. 그 기타 참 독특하게 생겼죠. 맞습니다. 플라잉부야 마찬가지로 출시 당시 급진적인 디자인으로 기타리스트들에게 외면을 받았다가 시간이 지난 후 가장 매력적인 기타로 평가받게 된 익스플로러의 다양한 모델들을 만나볼 텐데요. 익스플로러는 실제 번개를 연상시키는 길고 날렵한 바디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메탈 밴드들이 사용하며 과격한 기타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모델이다. 아닐 텐데 그게 부드러운데. 하지만 유티의 엣지나 에릭 클랩튼, 닐영과 게리 무어도 즐겨 사용했던 모델로서 특유의 긴 서스틴과 단단한 중음역대, 높은 범용성을 지닌 기타입니다. 은근히 범용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 출시되었던 1958년도에는 한 해 동안에 19대밖에 안 팔렸대요. 전 세계. 근데 엄청 비쌌을 거예요. 네. 네. 전 세계에 19대밖에 안 팔렸던 비운의 모델이지만 유니크한 디자인과 사운드로 오늘날에는 가장 사랑받는 기타로 거듭난 모델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과 에피폰에서 제작이 되는 다양한 익스플로러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익스플로러 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던 컬렉션 깁슨 USA 익스플로러 네. B2. B2니까 그 더리 핑거스 달린 네. 에피폰에서 제작이 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리지 헤일 익스플로러 아웃핏. 야, 이거 이쁩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다음 에피폰에서 제작이 되는 오리지널 디자이너 컬렉션 익스플로러. 오호. 이렇게 세 모델을 김병원 선생님이 연주로 들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삑사리 그냥 삑사리 참 아닙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적응이 잘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보면은 저희가 만나본 모델 중에서 이 리지 헤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힘 있고 강력한 여성 보컬리스트인데 이 되려 리지 헤일의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클린 사운드에서도 굉장히 양질의 느낌을 두텁고 이 익스플로러 특유의 사운드를 잘 재현해낸 살캉살캉살캉이었고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깁슨의 익스플로러 B2 같은 경우는 약간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더티 핑거 픽업이 장착이 돼 있는 만큼 드라이브 사운드에서 굉장히 발군의 사운드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좀 그 클린 톤을 좀 짧게 쳤습니다. 네. 그리고 전혀 못 치겠어요. 무서워서 여러모로 클린 톤도 그렇고 드라이브 톤도 그렇고 딱 스탠다드 느낌을 유지해줬던 이 오리지널 디자이너 시리즈 디자이너 컬렉션 에피폰의 익스플로러. 예전에 제가 처음 이 에피폰의 익스플로러 모델을 제가 익스플로러를 굉장히 좋아해서 익스플로러도 굉장히 많이 샀다 팔았다 했었는데 이 처음에 익스플로러를 어떤 모델로 접했었냐면 에피폰의 익스플로러로 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요런 느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들으니까 다르죠. 그죠. 네. 근데 깁슨의 모델을 연주를 해보고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오리지널 이 디자이너 컬렉션 에피폰의 익스플로러를 다뤄보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정말로 찐득하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익스플로러를 지금 우리 김현 PD님이 이제 자가용도 있으시고 그래서 괜찮지만. 네. 옛날에 그 뚜벅이 시절 때 그걸 하드 케이스로 왜냐면 소프트 케이스가 없으니까 아 지하철 탈 때 미쳐 그거는 정말로 이제 냉장고라 그러잖아요. 그 진입을 못해 이게 들고 어떻게 들고 다녔었는지 이제는 상상도 안 갈 정도로 그 차도 저기 스파크 같은 차 있잖아요. 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아우디 있잖아요. 네. 아우디 트렁크에 요만큼 모자라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네요. 예. 뒷좌석에서 쉬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아우디 A6보다 큰 차 사시죠? 이 디자이너 시리즈 다뤄보면 다뤄볼수록 멋진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계시던 분들이 익스플로러, 이 플라잉 V 이 모델들 단순히 이제 메탈용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생각을 바꾸시지 않을까라는 조그마한 기대를 걸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가장 멋있는 기타 파이어버드를 리뷰를 해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관군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